네, 일제 강점기에 강제징용돼서 노역에 시달렸던 피해자들에게 일본 기업이 배상을 해야 된다라는 우리 대법원의 판결이 나온 지 오늘로 꼭 1년이 됐습니다. 하지만 배상 절차는 여전히 제자리 걸음 중이고요. 지금까지 변한 게 없습니다. 강제동원 피해자 대리인단 김세은 변호사 연결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오후 2시에 이 관련된 기자회견이 있었는데 변호사님도 함께 하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어떤 취지 기자회견이었습니까? 오늘 기자회견은 강제동원 대법원 판결이 선고됐을 때부터 1년이 지난 오늘까지 이제 피고 기업이 판결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상황을 좀 알리고 네. 다시 한번 그 책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네. 특히 강제동원 소송의 당사자이신 이춘식 할아버지 그리고 양금덕 할머니 이두 분께서 바로 오늘 직접 이 문제를 국제사회에 알리고 그 네. 해결을 촉구하기 위해서 유엔 인권이사회에 진정서를 보냈습니다. 네. 네, 이렇게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국제사회에도 이 문제를 알리고 신속한 해결을 위해서 힘써달라고 호소하고 계시다는 것을 좀 알리고 싶었습니다. 네, 그래서 몸도 불편하신데 직접 나오셨는데요. 먼저 건강은 어떠십니까? 이춘식 할아버지, 양금덕 할머니 모두 건강하십니까? 어떠십니까? 네, 워낙 연세가 많으시기 때문에, 네. 네, 뭐, 불편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지만, 아직까지는 건강하십니다. 네. 오늘 어떤 얘기를 하시던가요? 양금덕 할머니께서는 이제 아베 총리와 일본 기업이 할머니를 비롯해서 여러 피해자들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자제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이춘식 할아버지께서는 최근에 좀 경제 보복 등이 시작되면서 이 상황에 대해서 부담스럽다는 말씀을 하셨고 이런 말씀이 좀 언론을 통해서 전달이 되기도 했었는데 네. 오늘 기자회견할 때 초등학생이 할아버지께 할아버지 잘못이 아니라고 힘내시라고 쓴 편지를 보고 좀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네. 이렇게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셔서 고맙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네. 목이 메어서 말씀을 잘 못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네. 본인이 예. 죄책감을 느껴서는 절대 안 되는 상황인데 참 안타깝습니다. 우리 대법원이 정확히 1년 전에 이춘식 할아버지 등 4명의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이 가해 기업이 각각 1억 원씩 배상하라 이렇게 확정을 했지만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신일철 죽음과 미쓰비시 중공업이 국내에 가지고 있는 자산에 대해서도 압류 절차가 진행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현재 어떤 상황인가요? 현재 그 가지고 있는 자산에 저희가 압류 절차를 진행을 했고요. 네. 거기에 더해서 이 압류된 자산을 매각해 달라는 매각 명령 신청까지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네. 하지만 이 절차가 앞으로 더 나아가기 위해서는 요 압류 명령서가 일본에 있는 기업에 전달이 되어야 되는데, 네. 예, 일본 외무성에서 이 집행과 관련된 서류들을 네. 특별한 사유도 없이 일본 기업에 전달해 주지 않고 네. 다시 한국으로 돌려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네. 절차가 이제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일본 정부가 그렇게 계속 반려하고 소위 말하는 버티기로 일관하면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만약에 이제 이 절차가 계속해서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네. 일본 기업에 직접 이렇게 서류가 송달되지 않더라도 이 공시송달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네네. 뭐 홈페이지나 이렇게 또이 공개적인 방법으로 이 네네. 내용을 알리고 이 나머지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저희가 일단은 진행되고 있는 절차는 지켜보고 있고 네네. 그 결과에 따라서 이제 공시송달을 통해서 이 절차를 진행해 달라고 요청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실제 현실적으로 이 강제 매각은 그 가능성은 어느 정도 보십니까? 사실 이 절차는 판결을 받은 다음에 아주 기계적으로 이루어지는 절차이고요. 네네. 국내에 재산이 확인이 됐기 때문에 이 절차는 쭉 진행을 하면 매각이 이루어져서
이 원고분들에게 네네. 배상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성을 따질 수 있는 사안은 아니고요. 네. 100%이 절차가 진행이 되면 예, 얼마 뭐그 금액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네. 배상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강제 매각 이후에 소위 말하는 현금화 작업에 들어가게 되면 지금 피해자들은 실제 배상금을 바로 받을 수 있습니까? 그 절차적으로? 네, 절차적으로 지금 이 압류한 재산 현금으로 바꾸는 절차를 현금화 절차라고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압류한 재산을 팔아서 현금으로 바꾸게 되면 그 돈을 피해자들에게 지급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 배상금을 받으시는 거죠. 이게 참그 죄송한 질문이지만 이분들이 연세가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근데 네. 배상 절차가 저렇게 길어지면은 그 사이에 또 세상에 떠나신 일도 있을 테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배상을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일본에선 그런 생각까지 할수 있을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립니다. 네, 작년 10월에 판결이 났던 사건만 하더라도 원래 원고 네 분의 할아버지께서 진행을 하셨던 소송이고 네. 이제 이순식 할아버지 한 분만 남아서 판결을 마지막 판결을 지켜보신 거잖아요. 네. 그 나머지 세 분의 할아버지는 어떻게 되느냐면 유족분들이 이 소송을 이어왔습니다. 네. 이런 것처럼 이제 그 소송의 당사자이신 분들이 연세가 많아서 지금 많이 돌아가고 계신 상황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족분들이 소송을 계속 이어가시고 그리고 배상 청구권을 상속받아서 계속 배상 청구를 할수 있기 때문에 당사자분들이 돌아가신다고 해서 가해 기업의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어쨌든 오늘 일본도 공식적인 반응이 이전과 조금도 차이가 없었습니다. 관련해서 변호사님, 그 노형욱 국무조정실장이 오늘 일본이 제안한 제3국에 의한 중재위원회 설치 방안, 여기에 대해서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는데요. 일본은 왜 자꾸 이 3국 중재위로 가려는 거죠? 이 중재위원회를 통한 해결 방안은 저희가 65년 청구권협정에서 정한 절차입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도 이 절차를 요구하는 것이 아주 부당하다 이렇게 볼 수는 없고요. 일본에서는 할수 있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제3국 중재위로 가는 경우에는 이제 일본에서는 한 나라 예, 중재위원회에서 선정되는 한 나라의 의견에 따라서 이것이 결정되는 거기 때문에 좀 자신감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예, 이것 이외에도 뭐 이제 ICJ로 간다거나 이런 다른 방식들을 통해서 요 문제, 국가 간에서는 이 문제에 대한 논의가 가능합니다. 7809번님이 문자 주셨는데요. 이 대법원에서 명예회복은 해드렸고, 일본은 불복하고, 국제사회에는 환기를 했으니, 돌아가시기 전에 국가에서 먼저 각각 1억 원의 배상을 하는 안을 제안해 보는데, 그건 안 되는 일인가? 이런 질문을 주셨어요. 이 정부에서 먼저 배상하는 안은 어떻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당사자이신 할아버지 할머니들과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인데요.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이제 원하시는 거는 이 배상금을 받는 것만이 보다는 아니라, 네, 사과. 네, 일본 정부와 일본 기업의 사과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빠져 있는 것이라면, 네, 단지 돈 문제만으로 이 배상금을 지급하는 것이라면, 네, 받아들이기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제동원 피해자 대리인단 김세은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퇴근길을 꽉 채워드립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 이승원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